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영상으로 처음 찾아봐.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한번 RC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RC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보드에 올인원으로 다 모든 센서들이 내장이 돼 있어서 마이크로비트를 꽂기만 해도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한번 뜯어보고서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만들러 가보실까요? 고고! 근데 여기 포장을 좀 보니까 마이크로 엠퀸, 그 밑에 무슨 중국어가 있는데 사실 패키지는 좀 별로네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긴 한데 옆쪽에 보니까 무슨 기능들이 있는지 써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울트라소닉 옵스타클 어브... 한국어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래밍!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 코딩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IR 센서를 이용해서 라인 트래킹도 하는 것 같고요. 초음파 센서로 뭐 장애물 같은 것도 감지를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RGB 컬러풀 LED, LED도 앞쪽에 달려있는 것 같았고 IR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으로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RC카 키트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와, 근데 지금 제가 껍질을 벗기고, 껍질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케이스라고 정정할게요. 케이스를 벗기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니 세상 이렇게 예쁜데, 아니 이런 케이스를 왜 버립시다. 자,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쁜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스를 까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초음파 센서가 여기 보이고요. 바퀴 두 개가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A 사이즈 3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홀더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드죠. 이건 좀 이따 같이 까보시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나름대로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품질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 이거는 접착해주는 그런 테이프 같아 보입니다. 폼패드 같은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직접 잘라보고 실물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니까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네요. 여기 너무 친절하게 이거 뜯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까주고 초음파 센서 너무나도 자주 보시죠? 국민 초음파 센서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다 사용한다는 그 HCSR04. 그리고 바퀴도 다 이렇게 열기 쉽게 되어 있네요. 바퀴도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요. 꽤나 바퀴도 되게 고무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링비트카 아시나요? 그거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도 했었던 제품인데 거기 들어있는 바퀴보다도 튼튼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홀더가 마이크로비트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드디어 열어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저희가 다루어볼 RC카의 본체예요. 짠! 편집자님이 이걸 쓰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이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었는지. 지금 가운데 위치해 있는 걸 보시면은 마이크로비트를 꽂을 수 있는 엣지 커넥터가 여기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꽂으시기만 하면은 마이크로비트가 연결이 되는 그런 커넥터고요. 가운데 여기 파워 선을 꽂을 수 있는 파워 커넥터 꽂는 자리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터인 것 같네요. 모터가 있으니까 이 안에 드라이버도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여기 바퀴를 꽂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부저도 들어가 있어요. 부저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도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쪽이 지금 부저를 온오프 할 수 있는 부저를 온오프하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파워를 온오프하는 버튼이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에 LED 두 개가 있고 가장 맨 앞에는
IR 센서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라인 트레이싱을 위한 라인 센서 두 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센서 등을 꽂을 수 있도록 여기 마이크로비트 핀도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볼캐스터. 역시 볼캐스터는 필수인 것 같아요. 보면 RGB 컬러 센서인가요, 이거? 이게 지금 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RGB 라이트라고 써져 있기는 해요.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넣어보면서 후에 요거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작은 보드에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실크 스크린으로 다 이름들도 다 너무 잘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모터도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게 다 친절하게 다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 있는 이 핀 8개는 한번 보니까 이 초음파 센서가 꽂히는 자리 같아요. 초음파 센서를 여기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저. 바로 이 보드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작하러 가실까요? 자, 우선 준비물은 지금 보이시는 요것들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로비트까지 추가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커넥터랑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파워 커넥터 있죠?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 배터리 홀더는 요 위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폼 있죠? 이 폼으로 접착을 해줄 겁니다. 이런 부속품까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되게 세상 너무 친절해. 이 친구를 여기 뒷면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나면 되게 튼튼하게 붙었어요. 바퀴를 한번 달아줘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홈이 이렇게 맞는 축이 있어요. 이 홈을 맞춰서 이제 얼추 RC카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앞쪽에 눈을 달아줘야겠죠? 초음파 센서 앞쪽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다 써있어요. 그라운드, 에코, 트리거, VCC 이 순으로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와, 벌써 조립이 거의 다 끝났어요. 마이크로비트 하나 남았는데요. 엣지 커넥터에 삽입만 해주면 끝! 너무 간단하게 RC카가 완성되었습니다. 라인 트레이싱도 되고 장애물도 감지해주고 LED도 반짝반짝 해주는 그 소리도 나는 그런 RC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RC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시간이죠. 고고! 간단하게 블럭코딩된 헥스 파일을 마이크로비트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코딩 파일은 나도 메이커 블로그에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구동하는 모습을 볼까요? 저희는 지니어스 키트의 AD키를 이용하여 무선 조종을 해보았어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는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요. 빨간 불빛도 나오고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라인 트래킹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예제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RC카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이크로비트로 간단하게 RC카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 시절 최고의 장난감은 무엇인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